자, URL별로 각 파일들이 작동하는 순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입력이 되면,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렇게 입력이 되면 뭐뭐가 작동하는 거죠? 뭐예요? 얘가 먼저 작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page.js가 작동하겠죠. 그걸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얘가 이제 먼저 작동하고 그 안쪽에서 얘가 작동한다. 자, 예를 들어서 me라고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me, 엔터. 그럼 당연히 없다고 나오겠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다가 네, me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다음에 page.tsx를 만들어야 됩니다. 꼭 page.tsx로 만드셔야 돼요. export import 이렇게 하면은 자, me라고 잘 나오죠. 자, 이때는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 이때는 이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똑같아요. 이거는 layout.tsx, page.tsx가 작동했는데 이거는 똑같이 layout.tsx가 먼저 작동하고요. 그 안에 me 폴더 안에 있는 이게 작동한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네, 루트 URL로 접근을 해도 뭐가 작동해요? 네, 요 녀석이 작동하고요. 여러분이 me라고 접근해도 요 녀석이 먼저 작동합니다. 얘는 항상 작동한다. 얘를 루트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네, 요 파일과 요 파일 차이 아시겠죠? 이 파일은 뭐예요? 네, 앱폴더 안에 있는 거고, 요 파일은 뭐죠? 앱폴더 안에 있는 미 폴더 안에 있는 이 녀석이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제가 여기다가 우클릭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about 안에 page.tsx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export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작동할까요? 그러니까 about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작동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about 안에다가 layout.tsx를 만들고 여기다가 export default function about 뭐 layout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 섹션이라고 하시고 실전 한번 감싸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뭐가 달라질까요?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F4키 누르고 우클릭한 다음에 요소 검사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about이 그러니까 이 body 안에 about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섹션이 있죠. 네, 그 구조를 보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about 폴더 안에 페이지뿐만 아니라 레이아웃까지 같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맨 처음에 얘는 항상 먼저 작동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얘가 바로 작동되는 게 아니라 얘가 또 작동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얘가 요 녀석을 감싼 형국으로 얘가 작동하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